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남과 북은 한 동포 한 가족 한 결의인데 하나님께서 통일에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시대적인 그러한 스피릿 열쇠를 하나 이렇게 피차에 가지고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백성들의 조상님 바로 천국 백성들의 조상님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약 한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 천국 백성들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이 조상님 쉽게 말하면 선구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홀로 개척하는 개척자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 평한 게 뭐냐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4장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 자유 대한민국의 상황, 또 한국 교회의 상황, 또 북한의 상황,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지요. 그 상황을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Against all hopes. 모든 희망들이 아브라함에게 성령께서 가지게 한, 믿음으로 가지게 한 그 희망을 다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사방으로 우겨 쌓임 당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지만 아까 앞에서 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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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지만 돌아서면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 당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암울해지면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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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동행하다가 결국 어때요? 불평하고 불만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아멘 하고 길게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내 하나가 나를 지금 추스리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업장을 꾸리고 또 목사님들은 교회를 감당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은 자기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통일의 조짐이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그때는 구국재단이라고 해서 열심히 전국에 방방골골에서 열심히 기도해왔던 기도 열정이 화라산처럼 타올랐는데 지금은 통일 뭐 이런 거 관심 안 가져요. 세속화가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기 특히 남한 성도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남한 성도들은 탈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탈북 성도들이 원래 탈북하셨고 근데 남쪽으로 와 보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뭐 이렇게 조금 풍요로운 건 있지만 역시 그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천국이 아닌 걸 실감할 거예요. 물론 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비하면 천국 비슷하지만 그래도 천국 아니잖아요. 살아볼수록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까? 가족들을 만나려고요. 가서 만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건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세상에 의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들의 의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숨어있는 나라, 셋째 하늘 나간 것 같은 나라, 바로 천국이죠. 우리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심령의 나라.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낙원을 마음이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많이 많이 맛을 보고 누려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 5박 6일 동안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집회는 한 30, 40년 전에는 한국교회에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담임 목사 쫓겨납니다. 여기서 저도 야, 이 꼭 옛날 뭐예요 라떼는 뭐 이런 것처럼 추억의 지금 집회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피조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요. 구름 같고 바람 같은 불꽃 사역자들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병원 갑시다. 눈에 보인다고 우겨야 돼요. 왜? 성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그러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이제는 우리가 천사들과 동역해야 되는 정도 시즌으로 진입해가고 있어요. 왜? 앞으로 한 해 한 해가 1년이 100년의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 이전의 방식들, 이전의 패러다임들로는 우리 믿음 하나도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는 것이죠.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다면서요. 하루 저녁에 한 천군이, 한 천군입니다.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썰어버려요. 한 천군이. 올마이티 워리어. 전능하신 하늘 군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부패한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운로딩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수천만, 수백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열방까지 전했던 사도들도 120명이었어요. 제자들도.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먹을 거 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열광할 때 그때 와글와글 모여드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바늘길을 통과하게 될 때는 다 슬피 울며 돌아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이 풍요의 시대에 오염되어서 테레비 채널만 수백 개입니다. 거기다 유튜브까지 있고 쇼트까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다 빼앗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귀로 들어가지고 설득되어지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예, 너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요업이 혹독한 연단을 받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제일 많이 잘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 제일 잘 믿었던 사람인데 그 요업이 요업의 환난의 끝에 가서 요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려운 재판장이 하늘의 법정이 땅의 재판장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네가 잘 믿네 내가 잘 믿네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상처투성이에 요업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요업은 끝까지 곁들었어요. 요업의 인내의 결말에서 요업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육체의 연습을 하고 율법을 자기 육체로 지키려고 못 지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못 지키고 신약의 말씀도 못 지키는 존재예요. 육체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업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내가 또 세상을 창조하는데 네가 다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할 때에 욥이 어때요? 다시금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회개합니다.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참소당하고 어려웠던 자기가 열심히 복음사역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생과 모든 고난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 들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유튜브처럼 보는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이제 은혜 받았다고 주여 나도 보여주세요 꿈꾸게 해줬대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억하면 꿈꾸고 저한테 목사님 꿈꿨어요 하고 뭐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천사 봤다 그러고 나도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 살짝 열등감 들 뻔했어요. 시험 들 뻔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 보여줬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 봤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돼요. 성경이라고는 안경을 끼고 천사들도 보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보시고 하늘 문이 열려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무리 힘든 때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둘러싼 상황들 특히 남북통일이나 복음 한국 선교 한국의 상황도 지금 암울합니다. 부흥은 무슨 말라 비틀어진 부흥. 교회도 지금 힘든데 마른 뼈 따위 같아요. 거기다 성도들도 이미 세속화가 되고 아니라 주일날 겨우 한번 나와줍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해요. 말라기 2장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레위의 언약을 우리도 서서히 버려가고 있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언약으로 재해석해서 복의 근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짊어져야 되는데 기꺼이 젊은 아이들도
이렇게 뭐 헌신하자 그러면 다 싫어해요. 고생도 낙이다 그러면 그래, 고생은 젊어 고생은 개고생이다 이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통일한국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열방을 축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재편될 때에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지금 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군사적으로는 6위권 안에 들어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대로 물질 문명에 몰락할 것인가, 먹고는 살지만은 예수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만복에 거는 능력에 거는 지혜에 거는 전능하신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것인가. 아브라함의 산을 옮기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다운로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잘난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잘 믿고 아멘 아멘 엄청나게 해봤어요.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지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터져나오니까 저도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은 상황에 안 빠져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큼 다운로딩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뜻에 많이 불순종했나요? 왕의 어명에 얼마나 우리는 왕의 어명을 예사로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재단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여기까지 더 이상은 밀어붙이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정말 맞느냐는 것이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거를 세금 뜯어가는 하나님 나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사모하는 거예요. 특히 탈북성도는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갈급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 골수 불교, 유교, 사업가, 미신 집안에 처음 장남으로 제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바랄 수 없는 중에 예수님이 바라고 믿어준 거예요. 계속 이게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좌충우돌 속에서 끝까지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놈 뭔가 쓸만한 거 하나 있을 거야. 그 핵심적인 강점, 그 쓸만한 거 그거 하나 보고 믿음을 가져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져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모든 죄인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딱 미치게 만드는 애매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교회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스트레스 유발자, 암 유발자.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쳤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형상과 인격은 분리시키고 그 사람을 결박하여 끌고 가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결박하여 계속 죄짓게 만드는 그 영은 대적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만유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스리고 좌지우지하시는, 그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81억 인류가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믿었어요. 무엇을?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통곡이 없는 새 세상을 믿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다 따라오지는 않더라도 누군가는 자기를 믿고 사랑하여 순종할 자들이 있다라고 믿고 그 소망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 전체가 온 인류가 다 못을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온 세상 임금을 옛 뱀을 못 박은 거예요. 다음에 옛 창조에 속한 심판에 떨어지고 말 세상을 못 박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잘 먹고 잘 살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 복음의 용도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을 못 박았고 세상을 못 박았고 이미 정죄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진 우리의 육성,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성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 세상, 육체 다 땅의 티끌로 돌아가고 다 던져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정죄하고 다 못 박았는데 거기에 끝까지 집착하면서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성을, 우리의 죄성을 못 박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허상을, 우상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북 통일을 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축복하는 복음의 개척자들, 선구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신념의 대결이에요. 이념의 대결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 이스라엘과 지금 둘러싼 13억 이슬람과의 대결이 종말론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것도 역시 신념의 대결이에요. 누가 구세주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신들의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이미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하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엎드려 절하는 배도하는 자들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뛰어넘는, 성경으로 여러분을 돕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게 된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혼자서 나라를 되찾아올 때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항상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항상 자기 앞에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풍랑치는 밤바다에 주님 보고 따라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문제를 보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시선 채널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죄와 욕망이, 사망이 춤추는 이 바다 위를 두벅두벅 빠지지 않고 일평생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개척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마른 뼈다귀 같은 상황이면은 차라리 잘 됐어요. 아예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독교 방송이나 또는 유명한 간증 채널 보세요. 다 감동 먹는 간증들은 전부 다 그런 간증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예수님 이 전능하신 분이 맞네. 오늘 사도행전 16장도 그거 아닙니까? 도저히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어림없는 소리.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큰 천국의 기쁨이 임한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 한밤중에 얻어터지고 가장 깊은 절망과 어둠에 암울한 상황에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저는 약 한 7년 반 전, 8년 전에요. 그 포항에 지진이 났었어요. 그래서 경주 지진에서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신학교 총장님하고 몇몇 보직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경북 지역에 우리 교회들을 한번 신학교와 콜라보를 하면 각성하면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진동케 해보자, 부흥케 해보자, 진흥케 해보자 막 이러고 막 커피숍에 교회 커피숍에서 막 서로 막 의기투합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저는 앉아있는데 총장님하고 보직교수는 바로 훈련이 잘 됐는데 바로 책상 밑에 숨어 들어가고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제 위에 떨어져 저는 죽었을 거예요. 카페를 책임지는 권사님 빨리 나가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뒷산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막 이제 땅이 막 흔들흔들 하는 순간인데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쫄면 안 되잖아요.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진은, 이 진동은 망할 지진이 아니라 흥할 지진입니다. 하나님의 각성과 부흥을 위한 지진이라고 막 통성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빨리 가시라 그러고 우리는 뒷수습하면서 그때부터 약 한 3개월 정도 이제 이게 많은 피해가 있고 진앙지에서 불과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또 시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동대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재민들 수백 명을 이제 3개월 동안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단기 선교니 뭐 봉사활동이니 복지활동 이런 거 다 해왔던 가락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서비스를 잘해드렸어요. 영화도 구경시켜드리고 막 공부도 해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식사도 최고로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다른 체육관이나 다른 대피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달리 이분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대접받는 게 괜찮잖아. 이재민이긴 하지만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언론사나 이제 유명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손을 아직도 안 씻고 있습니다. 악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한국에 있어가지고는 쉴 수가 없겠다 싶어서 3일 동안 이제 일본의 후쿠오카를 갔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온천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점점 이제 중국이 이전에 좀 자유 또는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정체성을 점점 이제 흐트러뜨리고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이런 조금씩 점점 많아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복음의 자유가 점점 훼손되는 것 같고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앉아서 계속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온천에서 제가 앉아있는 온천에서 뭐가 밑에서 이렇게 물이 볼록볼록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게 저한테 응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 또 어디 온천 가가지고 볼록볼록 온다고 응답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저 형제가 너의 배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거룩한 흥분이랄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어쩌면 일본이 하나님의 광대한 이 동쪽의 땅끝에 블루오션일 수도 있겠다. 선교사들의 무덤이고 1억 3천만 명 중에서 약 한 제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30만 명도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없는 교회, 무목교회가 건물은 있는데 부목교회가 한 2, 3천 개 정도 돼요. 또 일본 성도들 대부분 아주 영세하고 작은 그런 나이도 많은 그런 분들인데 그 뒤로부터 이렇게 일본을 보는데 막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약간 이렇게 그 이전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 마음이 지금 거의 8년째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 교인 재팬 빌리뽀 미션 철치도 만들고 또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 선교사들을 일본하고 한국에 선교 전문가들을 한 200여 명 모아서 집회도 해보고 일본을 한국 교회가 돕자 왼수된 일본을 우리가 잘 도우면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하고 복음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로 삼으면 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도 해봤던 선진국인데 이들이 영적 전쟁 복음의 전쟁에서 사무라이들을 일으켜보자 거룩한 이렇게 이제 막 외치는데 전혀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관심들이 없어요. 잘 사는데 뭐 선교사님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증 걸리는 선교사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보라고 해보니까 또 신나게 잘 하지만 또 이게 대까지 불이 많으니까 중간에 뭐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뭐 친일파라 그러고 저한테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동력자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보니까 준비가 안 되고 많이 낙심시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계속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인지는 뭐 계속해 더 큰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1억 3천만 중에 30만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노다진 거예요. 거의 불모지대예요. 이거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깃발만 꽂으면 되고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은 이들 잘 전하면 이 왼수를 우리가 잘 섬기면은 진짜 왼수가 남과 북이 서로 막 쏘고 난리 났잖아요. 지난 70여 년 동안.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것은 기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Against all hope. 모든 국제정세가 총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세계에서 지금 패권을 국가인 미국과 지금 가장 라이벌이 될 만한 중국과 러시아도 관여되어 있고 또 2차 대전 때는 뭐예요? 그 미국하고 같이 맞짱까지 뒀던 일본까지 있고 거기 지금 남과 북이 딱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택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은 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고 한 도시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참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계속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좀 어이가 없고 힘들고 답답하고 시험나는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야 아닌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최초에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구세주 탄생,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줬던 이 그 하늘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사자가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베들레헴 동네 축사에 구유에 아기 하나 누워 있는데 그 아기를 보고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 미친 거 아닙니까?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고 육체로는 땅에 거하는 육체로는 그 아기를 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반응했던 자는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나 경주 첨성대에서 출발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나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향유, 몰약, 그 뭐 유황, 황금을 드렸잖아요. 그 외에 또 뭐 마리아도 막 굉장히 해산에 진통을 하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비록 말구이지만 또 옆에서 지키고 있던 그 목수 요셉도 그 외에는
베들레헴 목동들 처음엔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관점, 하나님의 설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받드는 천사들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탄생이, 메시아가 다시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고 막 또 주님이 그때는 기도 많이 하면 어때요? 굉장히 응답도 잘 되잖아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막 제가 초신자 때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 거야. 뭐 아싸, 이거는 뭐, 야,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기도 천재인가 보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천재인가 보다. 웃지도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첫사랑이더라고요. 첫 은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광야길, 의의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아, 여기가 좋아요. 사랑받고 장로님들 입 빼주고 권사님들 기도해 전사님들 잘 믿는다고, 우리 진서경제는 참 잘한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하, 초신자 때 막 첫사랑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막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이거는 응답의 박앤세일이고, 그 다음부터 아주 자꾸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너무 열렬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대해서 일 없음에다 하고 막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살살 다루시지만 또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열방을 축복하자 뭐 이런 걸 하는데 또 못 따라오는 분들이 많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많고 또 요 최근에는 코로나라고, 그죠? 이브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입니다. 막 그런 것도 생겨나고 막 이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또 일본 지금 한참 이제 뭐 국회도 가고 뭐 일본의 지도자들한테 집회 다 잡고 다 취소해야 되고 뭐 모든 게 올스톱 돼버리는 거예요. 모이기도 힘들고 뭐. 그때는 어때요? 교회가 꼭 뭐 코로나 옮기는 뭐 바이러스 진원지 같고 희한하게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어디 응답받았냐면 서울 지하철 공사에다 응답받았어요. 1년, 하루에도 여러분 100만 명, 200만 명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여러분 바이러스 걸렸다는 걸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선택적인 미디어로. 그런데 하여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가실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정결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드리게 될 때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열려지는 인생은 아닐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 어마어마한 보물. 그 보물이 뭡니까? 은과 금.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서로 내게 주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부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핍박이나 외로움이나 비참함이나 답답함 속에 있을 때도 내 안에 예수로 어마어마하게 부여해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여해지면 마치 막 여기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주 막 어마무시하게 부여되고 어마무시하게 배가 부르면 풍요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양식이고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성령이 음료고 예수가 가장 귀한 보물 아닙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왕궁처럼 부유해지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은 가난해 보이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데도 그는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구원할 재정을 동원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자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였어요. 가난한 자같으나 부유하고. 여러분,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풍요하고 예수가 나의 다이아몬드고 예수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고 예수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고 진주라 그러면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부유하고 심령이 부유하면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천국의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부족이 조금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사망도 없고 모든 것이, 심지어는 여러분 도로 포장되어도요 금덩어리가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풍요를 살려면은 지상에서는요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서로 아둥바둥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살인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의 의식이 육체의 의식, 땅의 세상, 지상 의식으로 가지면은 이 험악한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풍요, 믿음의 부요를 과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사회는 세계 한류를 자랑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 뭐 치안으로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계 가보세요. 한국만큼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데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포항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조금 아전인 성격입니다. 하여튼 한국이 그냥 밤에도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 데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번영과 풍요로운데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내면을 보자고요. 이전에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6.25 전쟁으로 전쟁 나가지고 막 깡거리 다 잃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외로웠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이런 정도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도원마다 꽉꽉 들어차고 부흥회 하면 다 모이고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게 사모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로 돈 좀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목회자들도 말이에요. 머리는 굵어졌지만 아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겠냐? 이 번영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아닌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번영을 주시면 그 번영으로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에 여러분 선교도 하고 뭐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인권 물권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일본은 선진국 아닙니까? 한국보다도. 그런데 한국과 일본 다 이제는 잘 살게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보장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딱 없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요 병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14,000명이 자살합니다. 일본은 못지않을걸요 더 할걸요. 우울공화국 히키코모리.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 사람 천사와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미리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려지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믿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물 흘리고 쭉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요 이제 바꿔야 돼요. 매력이 별로 없어요. 젊은 애들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물질 문명이 번성해 갈 때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낙은 육체의 잠시 잠깐의 쾌락을 능가하는 낙이에요. 이 맛을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구약시대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 동족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패망을 시킬 때에 하박국이 뭐랬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이르러 즐거워하리.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주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성전의 보좌 앞에서 폴짝폴짝 사슴과 같이
뛰었던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의 큰 날개처럼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으로 비록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를 밟고 살아가는 비즈니스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선교 현장이 외롭고 힘들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더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그 보좌까지 마치 천국을 침략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침략에 들어간 용사들처럼 돌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두루두루 화염경과 말씀의 칼을 움켜진 불칼을 움켜진 천사들 그룹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원수는 죄와 사망의 불칼로 우리를 찔러 쪼개어 또 육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쓰시는 천군천사는 생명의 성령의 불칼로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침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면서 보석으로 가공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가짜 신앙생, 그냥 초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노는 거예요. 그냥 얕은 신의 물가에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가공 처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아까 그 김 목사님은 신령한 눈인데 저는 별로 안 신령한 눈으로 여러분 쳐다볼게요. 152명이 지금 여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막 열정적으로 첫사랑 은혜에 겨웠는데 그죠? 막 교회 시험 들고 그죠? 이전에는 절대로 시험 안 주고 이 사람 내 친구 내 편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요 서운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죠? 그때가 뭐냐? 정때 하나님께만 정 붙이세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따개비처럼 딱 붙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대자유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재벌도, 어떤 권력자도 그렇지 않으면 아쉬운 대로 여기에 줄 서고 저기에 줄 서고 구걸합니까?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응답하신 우리의 가진 그 담대한 게 이게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그 생수가 흐르는 그 보좌 앞에 갈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는 지성소의 예배자로 딱 그 앞에 서면은 이게 마음이 딱 일치가 되는 정도까지 가면은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방황하고 갈등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막 지금 막 아멘 아멘 하지만은요 돌아서면 어때요? 그냥 이번 집회 끝나면 토요일 오후부터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건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가 막 은혜를 막 받고 지금은 좋아. 1년에 한 번 두 번 모이면 막 최강 선교사님 덕분에 막 야 막 5박 6일 동안 막 약 먹은 것처럼 거죠. 구약 신약 마약 말고. 그 너무 너무 좋아. 그런데 어때요?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꼭 공허해져. 그 또 어때요? 6개월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야 돼. 예, 이제 또 해가 여기서 막 신나게 막 실컷 스트레스 풀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면서요. 결국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기쁨을 받고 믿음을 가지더라도 우리 현실은 험악한 현실이라니까요.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봅니까? 억지로 생존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합니까? 그것을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요 빛의 갑옷을 잠시라도 벗으면 바로 여러분 공격을 받고 얻어 터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잘난 체 하는 모든 나라들까지 전부 다 뭐냐 복지공화국이고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져도 사람은 결국은 공허해져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왜 죽음과 씨름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그 항상 기쁨, 딱 두 종류의 천국 가는 사람들. 하나는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불평하면서 겨우 천국에 꼬리 난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해요. 그다음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사람 뭡니까? 내가 머리가 아니야. 내 머리를 뗐어. 예수가 머리라면서요. 나는 몸이야.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종이야. 머리가 항상 기뻐하라면서요. 아멘 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든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좋은 말 할 때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되느냐? 죽어도 기뻐하겠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네 이래도 기뻐할 거야? 이래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 마귀가 어이가 없어 할 정도로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일상을 시작하는데 어이가 없는 일이 교회에서 생기고 사업장에 생기고 가정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또 뭐 받은 은혜고 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도 어이가 없지만 하나님도 어이가 없네. 지난 5박 6일 동안 무슨 은혜를 받았을 그 수많은 말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단은 머리가 나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예수님이 머리를 생각하고 일단은 기뻐하기로 결단합시다. 일단은 그렇게 반응해요. 바울도 너무 힘드니까 약간 미쳤어. 항상 기쁘다가 천국 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어려운데 자아를 부정해야 되고 육체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항상 기뻐해 봅시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원수가 어이가 없네 정말. 여기에 지금 5박 6일 동안 와가지고 이 지금 믿음의 조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여러분들을 보면 마귀가 어이가 없네 지금 어이가 없네. 인간들은 이렇게 시험해도 저렇게 시험해도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기뻐하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그냥 눈물로 통곡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더 큰 믿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더 크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름길로 간다니까요. 오늘 여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사실은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왜 우리 인생에 믿음의 불시험이 생길까요? 원수의 불시험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그런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 이 세상 임금에게, 이 세상의 신에게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보물로, 보석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요? 필수 과정. 여러분이 이 과정을 계속 배척하면은요, 그냥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튀어나온 것처럼 지푸라기나 지피나 나무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런 보물이 아닌 거예요. 겨우 그냥 떠밀려가지고 믿는 것이죠. 보물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금이 귀한 이유는 변함이 없으니까 다이아몬드도 루비도 사파이어도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소망, 변함없는 기쁨, 변함없는 사랑.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필수 과정이 시금석이 뭐냐 하면은 고난의 풀무불 시험인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고차원 떠진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다. 왜 불시험이 있느냐고요? 첫 번째,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나 또 캐나다 같은 데 보면은요, 막 산불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물을 뿌려가지고 진압이 안 될 때는 이쪽에서 막 바람이 불면 저쪽 산으로 넘어가고 도심으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이 전문적인 이 파이어맨들 있잖아요.
그래서 맞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타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미리 인공적으로 불을 질러버려요. 우리 인생에 불시험이 나오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면은요,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가야 돼요. 맞불을 지르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맞불, 성령의 불의 권능의 맞불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도저히 담대함이 생기지 않고 기쁨이 생기지 않는데, 이때 어때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열정이, 사랑의 불꽃이, 복음을 향한 사명의 열정이 막 식지 않는 거야. 믿음이 올라오는 거야. 이건 내 속에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막 다운로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불이라 그러잖아요. 이 불로 불시험을 제어하는 거예요. 눈에는 분명히 이게 안 되게 보이는데 자꾸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야. 일본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80억이 안 되고 되고 뭐 이런 말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상관없어.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한다. 전능하신 영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때요? 성령의 불같은 열정으로 입대포를 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 연계해서 작용돼요. 지금 남쪽에는 어때요?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요하게 가서 여기에 안일함에 빠져있고, 북은 심히 배고프고 한거리에서 잡아먹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스피릿을 뛰어넘는 것은 천상의 스피릿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남들이 가보지 않은, 남들이 꿈꾸지 않은, 남들이 희망을 품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10년, 20년, 30년에 많이 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어려움인데 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불시험이 있으면요, 그냥 성령의 불에 강타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더라고요. 모세의 떨기나무. 떨기나무는요, 지성소 모세의 성막에 그 법궤의 재료, 조각목의 재료가 떨기나무, 그 광야의 아카시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꼭 죽은 나무 같잖아요.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완전히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자아, 유배돼서 날마다 죽었는데 거기에 그 40년의 연단 속에서 거기 딱 불을 붙이는, 이거는 꺼지지 않는 거야.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불만 나가지고 그냥 성막에 떨어서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막 불로 막 방방 떠는 이런 물이 아니라니까요. 성화에서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끼얹어서 마음이 밝아지는 이런 정도의 성화의 물이 아니라니까, 이 영광의 불, 영화로운 불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내놨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날마다 영광의 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요, 육체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영광의 불, 영광의 불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불부터 시작하세요. 회개의 불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등기절을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많이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께 등기전을 해드리세요. 부자 청년같이 많이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러면 등기전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복음의 즐거운 소식 앞에 십자가를 메고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는데도 바늘길을 통과할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재능과 실력과 재정과 자원과 건강과 모든 달란트가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동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꺼진 불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회개의 불로 시작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짐으로 말씀이 떡과 같이 맛있게 먹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 입에서 거친 말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소가 쫙 열려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찢어 놓았으니까. 거기 앞에서 우리는 그때 그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마치 엄마 품 속에 안긴 아기처럼 가만히 임재 속에 거하면은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을 치듯이 말씀해 주시고 음영을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죠.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더 이상 우울증 빠지거나 죽여달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그러한 찬양 가운데 있지만 세미한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낙타 같은 내 자아가 바늘길을 통과하여 영광의 불, 영광의 불은 법궤입니다. 법궤는 영광의 왕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제사장들이 네 명이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갑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법궤는 없지만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메는 것이 다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각자의 몫을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왕의 가마골이 돼요. 영광의 왕이 우리 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우리 위에 임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십자가를 지우고 갈 때 원수가 연계에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불알살을 쏘고 불시험을 쏘을 때도요, 원수가 의의가 없을 정도로 기뻐함의 평강 중에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럽니까? 평강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사명으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담대한 확신으로 뚜벅뚜벅 밟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호수아서의 3장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복음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갈 때에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사망의 강 요단강물이 넘쳐지는데 예슈아가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4명에게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물 그대로 있습니다. 한강물 같습니다. 거기에 밟고 서라 그러잖아요. 섰어요. 자,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제가 이제 5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시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맞불을 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패스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영적 승진을 시켜서 주님의 자원, 주님의 권세를 더 많이 위임해 주기 위하여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직장 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교수라도 된다든지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되려면 시험을 더 많이 치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나는 시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시험이 더 커요. 이겨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이겨내고 소망과 사랑을 지켜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죠. 내려간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애굽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재물의 초자연적인 이동이 있어요. 왜? 믿음을 지킨 자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이삭 창세기 26장에 믿음의 조상의 아들 이삭도 조상이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들은 것처럼. 그런데 그 해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계속 우물을 파면서 순종했더니 백배나 결실하며 심히 창대하고 거부가 돼요.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잖아요. 가나안 땅의 왕이. 아브라함도 큰 흉년을 이겼고 이삭도 큰 흉년을 이겼고 야곱도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떼먹잖아요. 그런데도 어룽지고 얼룩진 그러한 야곱의 소유를 하나님이 챙겨주시잖아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요셉. 요셉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요셉은 물가에 하나님의 생수가, 보좌 앞에 생수가에 심어졌지만 이스라엘 집 담장을 넘어서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요. 그 요셉의 때에 큰 풍년과 큰 흉년, 7년 큰 흉년의 때, 앞으로 다가올 시즌이죠.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의 때, 땅이 큰 흉년이 복합 위기가 생길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가까이 했던 고센 땅에 있는 자들은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큰 흉년을 이겼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지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싸우는 족족이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 때는 평화의 때가 되니까 열방에서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물질을 갖다 바쳐요. 화친의 조약을 맺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있죠. 제사장 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는 게 이방인의 풍성함.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나라들 중에서 열방 모든 민족의 나라들 중에 복음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복의 근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민족들에게 잠시 독일을 들어섰고 포르투갈을 들어섰고 스페인을 들어섰고 로마를 들어섰고 또 영국을 들어섰고 미국을 들어섰고 이제 여러분 한국이 이제 좀 하나님이 그래도 기대하면서 아직까지 복음의 사명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주는데 앞으로 통일한국이 되면 더 놀라운 세계적인 더 강국과 번영이 풀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번영이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60장과 하박국 2장 6절 7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세상이 땅이 진동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나라에 물질이 다 가기 전에 하늘과 땅이 모든 열방의 금은 보화들이 그리로 집결한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주자로 사명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바랄 수 없는 통일 가운데에 우리가 자원을 구한다면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물질로 봅시다. 초자연적인 물질로 영권을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마음이 부요하여 질지어다. 충만하여 질지어다. 부요 넉넉하고 배고프지 않을지어다. 그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나눌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요자가 될지어다. 믿음의 풍요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영권이 풀어지고 난 다음 인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 괴롭고 힘들고 탄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항상 평강하고 기뻐해.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 거기다 담대함이 있어. 갈 길을 밝히 보고 있는 거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성경의 예언의 509절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오실 때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 그것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환히 꿰뚫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야. 영권이 풀어지기 때문에 인권이 따라와요. 인권이 따라오면 어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물적인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건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이러한 불시험의 연단이 있습니까? 시험에 쉽게 드는 연약한 성도들을 돕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대가 지불을 하며 깨어지면서도 부수어지면서도 연단 받으면서 주님의 보물이 되고 주님의 소유된 보석이 되어보려고 여기까지 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척 보면 저 사람이 왜 연약한지 왜 저렇게 힘든지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런 것이 승승장구만 해나간다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저도 우울증에 걸려보고 여러 가지 연단과 고통을 겪으니까 후배 신학생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지도자로 뽑기 위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불시험을 허락합니다. 여러 가지 불로서 연단하여도 맞불을 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 시험들을 통과하여서 패스해서 영적 승진을 함으로 성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여러분의 택한 그릇대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공급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통로가 될 만한 그릇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과 모든 이생의 자랑에 부패한 종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로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며 성령에 흐르는 강물에 여러분 인생을 떡처럼 던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흘러가요. 그냥 떠내려가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내려가는 대로 여러 인생을 맡기면 돌고 돌아서 만유 생명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이 땅을 살지만 여러분의 거주자가 바로 거주지가 하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땅의 빛처럼 붙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왕의 영광의 영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천국 천사들이 만하임 올마이티 워리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천을 감당 한 사람이 만을 감당 한 사람이 나라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연약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영적으로 공부하고 힘든 자들을 여러분 한 사람에 맡겨주는 그 정도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전에 통일한국 복음한국에 여러분을 마중물로 밑거름으로 남은 자들로 사용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장 암울하고 복음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맞고 착고에 채이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 한밤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이 우리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고백했더니 찬양했더니 변함없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불평해야지요. 그 찬양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정밀 타격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이 자결하라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간수장이 집에 가서 다 예수 믿는 그 가족 전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원수된 이 민족이 복음 안에 통일되려면은요 천국에서도 통하는 기쁨 그리고 땅에서도 통하는 기쁨 그들도 기쁨이 부족하고 자유 대한민국에는 남쪽 동포들도 기쁨이 부족해요. 우리는 천국의 천상의 기쁨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 천사들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원수들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기뻐하며 죽어도 기뻐하겠다고 생각하고 전진하면 여러분 분명히 120살에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인과 물건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다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를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남아 돌아가고 생명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도 그랬어요.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내 더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노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자의 기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죽어도 사랑할 거예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기쁨의 어로인팅 어로인팅 오브 조이 어로인팅 오브 조이 어로인팅 오브 블리스가 회복될지어다. 찬양합니다.